학포 양팽선 선생이 있는 주변에는 바로 여기 고인돌 유적지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양참사댁, 이게 국가문화재고요. 그 학포 선생 부조묘가 이렇게 있는 유명한 곳입니다. 자, 여기 그 정녕각도 아주 깨끗하니 잘 됐습니다. 색깔도 잘 칠해지고. 이 앞에 제주 양씨들 비석, 비석도 아주 잘 만들어졌고, 또 주변에 조그만 정자와 소나무가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월곡이라는 마을인데, 우리말로 하면 이게 다라실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나무도 잘 만들어져 있고, 갖춰져 있고,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 학포 양팽선 선생 사당입니다. 신실과 강학이 다 있습니다. 사당하고 강당이 다 있는 곳인데, 여기 앞에 문을 해학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혜와 학문을 하는 문이다. 한번 슬슬 올라가 보겠습니다. 또 좋고. 아, 이 강당도 좋고, 이 주변이 양씨들이,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건물들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뒤를 한번 보면은 후손들 집이 이렇게 멋지게 보입니다. 이렇게. 사당 입구에는 이렇게 소나무가 좋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 단층을 새로 했구나. 참. 주점에도 이렇게 단층을 해야 됩니다. 이 집은 이 앞에 일자형, 뒤에는 그 미음자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주 사대부 집으로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진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저 국가문화재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화순 양참사댁, 그다음에 화순 학재고택. 여기는 조강조 선생 유배지인데, 저 앞에 비는 송실 선생이 쓴 곳이고, 여기는 바로 조강조 선생 영정이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조강조 선생이 사약을 받은 곳이고, 옆에는 유배 생활할 때 했는데, 이 학보 선생과 정암 조강조 선생의 인연은 이미 성균관 창학생으로 들어가시기 전에서부터 있었거든요. 아하, 그때 그렇구나. 정암 선생은 25세, 네. 학보 선생은 19세. 아. 그래서 이제 그 학보 선생도 지지당 송음 선생 밑에서 공부를 소금 선생, 하셨다던데, 예. 이렇게. 그래서 용인에 정암 선생이 계셨던 곳을 찾아가시죠. 그때가 1506년. 정암 선생은 25세, 학보 선생은 19세였어요. 6살 연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4년 후에, 중종 5년, 1510년에 이 정암 선생은 진사시 장문급제 하고, 학보 선생은 생원시 합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성균관 태학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지란지교 인연을 거기서 이미 맺게 됐었고요. 여기 오셔가지고 김효사화 때 이렇게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정암 선생님이 유배를 오셨었는데 한 달도 못 채우고 25일 만에 사과를 받고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때는 역적이라고 이렇게 판명이 난 죄인을 함부로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보 선생은 아무도 모르게 은히 이제 그 시신을 거둬 주셨죠. 즉 정아 학보 선생의 큰아드님이 은기였는데 15세였어요. 지금으로 하자 중학교 2학년. 그리고 담양에 가면 소서원 있죠. 그 양산보 선생은 17세. 지금으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세 분이서 아무도 모르게 여기서 한 100미끼 정도 됩니다. 지금의 2학년 증립 그 조대 감골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죠.